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의 이야기다. 그 당시 우리 집은 열쇠로 현관문을 열어야 했는데 어느 날 언니가 열쇠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언니가 열쇠를 자주 잃어버려서인지 엄마한테 혼나기 싫다고 나에게 제안을 했다. 이우야, 우리 며칠 동안만 이 열쇠 우리 비밀 장소에 놓고 다니자. 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비밀 장소? 언니가 말한 비밀 장소는 신발장 바닥이었다. 그래서 집을 비우고 나갈 때 현관문 밑에 있는 우유 토이크를 통해 신발장 바닥 구석에 열쇠를 놓고 다니기로 했다. 그때 나와 언니는 어려서인지 이 행동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열쇠를 숨기고 다닌 지 일주일 정도 지났던 것 같다. 그날은 원래 같았으면 학교에 갔다가 바로 학원을 가야 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학원을 빠져야 했다. 그래서 학교 끝나고 집으로 와 현관문 우유투입구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다. 약 먹고 내 방 침대에 누워 한숨 자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나는 학교 끝나고 온 언니가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열쇠를 찾고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려고 현관문으로 갔다. 역시나 우유 투입구로 팔이 나와 있었다. 그런데 그 팔은 언니의 팔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검은 장갑을 끼고 우리 집 신발장 바닥을 휘젓고 있었다. 순간 나는 비명이라도 질러서 저 사람을 쫓아낼까도 생각해봤지만 괜히 소리를 질렀다간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았다. 그리고 막상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니 생각과 몸이 굳어버려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약 5분가량을 신발장 앞에 가만히 서서 검은 장갑을 끼고 있는 팔이 신발장 바닥을 계속 더듬고 있는 기괴한 장면을 바라보기만 해야 했다. 그 팔의 주인은 몇 분을 더 그러다가 신발장 바닥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는지 우유투입구에 팔을 빼서 그대로 사라졌다. 부모님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다간 언니가 열쇠를 잃어버린 게 들통나버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언니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원래는 약 먹고 한숨 자려고 했지만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오후 6시쯤 언니가 집에 왔고 나는 언니에게 아까 있었던 일을 말했다. 내 얘기를 들은 언니도 무섭다며 결국 엄마에게 열쇠를 잃어버린 사실과 내가 겪었던 일을 다 고백했다. 이 일 때문에 우리 집은 현관문 우유 투입구를 막아버렸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도어락으로 현관문 잠금 장치를 교체해서 더 이상 열쇠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엄마에게 들은 얘긴데 그날 내가 신발장 앞에서 목격했던 검은 장갑을 끼고 있던 팔의 주인은 나와 언니가 신발장 바닥에 열쇠를 놓고 다니는 걸 알고서 우리 집을 노렸던 게 아니었다. 그 당시 우리 집 말고도 우유 투입구로 열쇠를 숨기는 집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빈집 털이범들이 이걸 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우유 투입구에 손을 놓고 다녔던 것이었다. 돌이켜보면 그날 내가 아프지 않고 바로 학원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다.